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이라는 자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욕설을 퍼부었고 이것을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도 거침없이 해서 큰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기독교의 목사라는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그가 이른바 좌파단체인 평화나무 이사장이라는 직위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특히 정광훈 목사를 집중적으로 공략했고 목사 13분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다가 또다시 추가로 10분의 기독교 목사님들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김용민 씨는 주로 현재 우파 목사들 설교 시간에 설교한 내용이나 기도 내용 등을 놓고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용민 씨의 이런 활동에는 특히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배후가 있다 이렇게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김용민 씨는 너무나 욕설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 때 민주통합당,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의 지역구 후보로 출마를 했다가 그가 했던 욕설과 노인 비하 발언 등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중간에 낙마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가 했던 많은 욕설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한국의 살인마 유영철을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에 대해 테러를 감행하고 미국인을 무차별적으로 강간하고 죽이자 이런 발언을 했고 미국 대통령인 부시 국방장관 도널드 트럼프를 죽이고 미국인 여자 국무부 장관인 콘돌리자 라이스를 아예 강간하고 죽이자 이런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들을 인질로 삼아서 차례로 죽이자 또 노인들이 시위를 하지 못하게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없애버리자 하는 식의 막말도 했습니다. 그가 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 또다시 이런 욕설을 했던 그가 우파 목사들의 설교나 기도 등을 겨냥해서 집중적으로 고발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배후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들과 비슷한 입장의 좌파 목사들이나 좌파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오로지 보수적이라고 판단되는 목사들만 골라서 공격하는 것 자체가 다분히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가 더욱더 가관인 것은 도리어 이런 정치색을 짙은 본인이 설교를 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4월 3일자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그가 한 설교에서 한국의 빌라도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라는 설교를 하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설교 시에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자 또는 그 예정자를 유불리하게 하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85조 3항 특수지위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가 자주 고발해온 법적 근거입니다. 이번에 김용민이가 설교한 내용도 바로 이 조항에 걸리는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국민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김용민은 이 밖에도 많은 우파 목사들의 설교를 녹취하고 채증해서 그것을 주로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김용민의 활동은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의 앞잡이가 돼서 문재인 정권이 하고 싶은 기독교에 대한 공격을 김용민이가 대리해서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은 더 이상 김용민의 이러한 막말 또는 욕설 또는 기독교 목사들에 대한 고발을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김용민에 대해서 서부지방검찰청에 정보통신 이용 관련 법률 그리고 무고죄,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선거법 위반에 관해서도 관련 자료가 녹취록이 만들어지는 대로 바로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김용민이가 더 이상 우파 목사들에게 공격을 하지 못하고 또 기독교를 집중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김용민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함으로 해서 지켜나갈 것입니다. 김용민이라고 하는 정말 자격도 돼 보이지 않고 인격도 되지 않은 자, 이런 자들이 나서서 기독교를 욕보이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은 과감하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 김용민에 대한 고발은 서막이고 앞으로 김용민이 한국교회를 겨냥해서 하는 그 어떠한 조치도 저희 기독자유통일당은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링해서 김용민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을 할 것입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예배를 사수하고 그리고 교회를 보호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